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 자, 이걸 다시 하자. 오케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질문에 일단 노드가 있잖아요. 노드가 있고 노드에 그 답 프로퍼티로 커넥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말인즉슨 여기 그 노드가 하나 있고 여기 프로퍼티로 이제 커넥션이 있는 거죠. 커넥션이 있고 얘 커넥션 타입은 뭐냐? 리스트인 거죠. 그래서 노드가 또 다른 노드가 들어가는 거지. 모드 어떤 노드가 들어갈지는 저잘 모르겠어요. 아마 커넥티비티에 맞춰가지고 디스턴스에 맞춰서 담는다든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얘에 또 프린트라는 펑션이 있는 거죠. 이렇게 parenthesis 열고 parenthesis 닫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프린트를 했을 경우에 즉이두 번째 노드의 커넥션에서 첫 번째 L을 갖고 있는 모든 노드를 출력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그 네네. 네, 이야기해봐요. 아까 그 포토샵 화면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n 중에서 예를 들면 0번이니까 첫 번째 n을 골라서 네. 걔가 갖고 있는 커넥션 프로퍼티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봐요. 일단은 내가 이거를 화면을 좀더 키울게요. 키우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이 노드가 하나 있을 거야. 우리는 노드가. 그 노드는 뭐가 있냐면, 죄송해요. 프로퍼티로 뭐가 있냐면 리스트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바로 네이버라는 뭘 들어가겠죠. 네이버. 혹은 뭐 커넥션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얘뭐또 뭐가 있냐면은 프린트라는 펑션이 있는 거야. 프란티시스 닫고 열고 닫고. 그럼 여기에 몇 개가 있던 간에 얘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해됐죠? 이게 노드의 네. 패키지라고 보면 돼. 클래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화면 나눠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얘랑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으면 지금 얘 같은 경우 네이버가 아니 이거를 쓰자 0, 1, 2, 3, 4, 5번 있다고 친다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뭐가 있을까요? 1번은 0, 2, 이거는 4, 02 5, 5가 있겠죠. 그 다음에 0번 같은 경우는 위에다 적자. 0번은 1번만 존재하고 2번은 1번이 존재하고 3번이 존재하고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쭉 담았다고 친다면, 우리 여기 다시 돌아가면은, 두 번째 커넥션은 첫 번째죠. 그러면은 두 번째 커넥션은 뭐야? 여기서 1이죠, 여기. 그죠? 두 번째 커넥션에 0번째니까 0이죠. 0에다가 프린트 펑션을 부른 거니까, 결국에는 얘 네이버를 출력을 하겠죠. 0번의 네이버. 0번의 네이버는 1번밖에 없겠죠. 그럼 하나밖에 안 뜨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지금 이 전체 리스트에서, 그러니까 노드에서 몇 번째로 들어갈 거냐면은 친구 문제 맞춰봐요. 내가 0, 1, 2, 3, 4니까 4번 집어넣은 다음에 4번에 뭐라고 적어놨어? 내가 여기다가. 커넥션이라고 했는데, 커넥션에, 두 번째 답 프린트를 했을 경우에 뭐가 나올까요? 자, 따라 들어가면 되겠죠? 노드 네 번째면은 0, 1, 2, 3, 4.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커넥션은 지금 그리고 1, 134, 1번부터 135. 1, 3, 5가 되겠죠? 네. 1, 3, 5가 되는데 그 여기 중에 두 번째니까 2니까 0, 1, 2죠. 5번이 5. 되는 거죠. 근데 5번의 네 번은 누구야? 5번의 네 번. 1하고 4가 그러면 그렇죠. 출력이 1이랑 되는. 4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게 출력이 되는 이유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출력이 되는 이유가 이제 포인트 더 많았나 보지, 노드가 이렇게 연결돼 있었나 보지. 이게 되죠. 요렇게 그 알고, 그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죄송해요. 데이터 흐름을 따라가는 훈련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 이런 이제 커넥티비티라든지 파이프라인. 이건 꼭 그래프만 아니더라도 어떤 알고리즘을 짜더라도 이런 것들이 추상화가 돼야 돼요, 머릿속에. 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해가 바로 딱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코드를 따라하는 것도 첫 번째는 중요한데
이걸 따단 일단은 클래스를 이용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클래스에서는 뭘 하는 거냐? 이게 아마도 클래스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프 클래스에 관련된 거니까 어떤 그 프로퍼티랑 비헤비어를 인캡슐레이 시키는 거야.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의 커넥티비티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런 그래프, 이런 토폴로지를 추상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특별히 이게 다 커넥티비티가 완성이 됐다면, 죄송합니다. 됐다면 이렇게 그 인덱스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도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면은 이거는 이제 빌드가 잘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다시 요약하면은 클래스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클래스 갖고 어떤 추상적인 형태를 만들고 이것들의 이제 데이터 플로우라든지 데이터의 어떤 그 연결성들, 이게 뭐 트리로 되어 있으면 트리, 그래프는 그래프, 어떤 형태로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뭐 에이전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딥 뉴런 넷도 마찬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만든 펑션을 제가 다 이해를 못해서 생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거를 이거를 명확하게 딱. 그렇죠. 네. 이게 한 번, 두 번에서 안 이해가 안 되겠죠.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친구가 머릿속에 굳어지겠지. 한 번에 이해하면 천재예요. 네. 불가능해. 한 번에 이해. 감사합니다. 일단 또뭐더 질문 있어요? 일단은 제가 앞에서 쭉 하다가 이제 거기서 그게 왜 출력이 이렇게 나오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이제 했던 거고, 더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또 댓글 남겨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네, 친구가 궁금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 있으니까. 네. 나중에 또 여러 개 달면 혹시 모아서 또, 그러니까 저한테 따로 안 해주셔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고 댓글 달아줄 수도 있고 할것 같아서. 좋아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